이제 진정한 스타리고 빼고 다 입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진정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올라선 마재현, 이번 대회 우승자 마재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재현 선수의 팬분들, 아, 지난 8강, 4강 CJ 화이팅, CJ 선수들끼리 경기에서 마재현 화이팅이라는 말을 못해 정말 답답했었는데 오늘 진짜 원없이 마재현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마재현 선수?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터뷰를 하려니까 또 입에 침이 마르고 다리가 덜덜거리네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감사드리고요. 잊고 있었는데 저도 로얄로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마재현 선수의 경우가 뭐냐면은 무슨 뭐 대종상 청룡영화제 이런 데서 최우수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로얄로더와 본좌를 한꺼번에 차지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마재현 선수 우승 처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승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요? 아직 까마득한 거예요? 앞이 까만 거예요? 다리가 우들우들우들 이렇게 하고 어떤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진정이 됐습니까? 아, 진짜 죄송한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정말 이번에 우승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잠도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우선 연습을 도와준 저희 팀 내 테란 선수들, 특히 현준이 정말 저랑 같이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했고, MBC 게임의 연보성 선수랑 서울의 진영수 선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많이 응원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같이 시청하면서 응원해주시는 저의 팬분들 아주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뭐 마재현 선수가 좀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도 좀 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이렇게 각종 그 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았었나요? 사실 아무렇지 않았는데요. 결승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각 커뮤니티가 막 뜨겁게 달궈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채찍질할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타리그까지 정상에 올랐으니 마재현 선수, 뭐 대회란 대회는 이제 다 휩쓸었습니다. 2007년, 2008년 마재현 선수에게 뭐 올해 계획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거는 그 너무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각종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마재현 선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진짜 큰 거 한 방 팬들께 와, 오, 그럼 마재현에게 더욱더 큰 힘을 몰아주겠고, 웬만한 거 다 했기 때문에 팬들이 이제 응원할 게 없어요. 다 이겼으니까 마재현 선수 팬들에게 제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할 테니 더 큰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큰 목표 하나를 제시하신다면.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채찍질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아쉽게 네, 자, 이윤현 선수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아쉬운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우선 마재현 선수에게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를 많이 펼쳤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또 여기까지 이 결승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연습도 많이 도와준 우리 팀원들 그리고 다른 팀 선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저하고 친분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그 결승 무대에서 이윤열 선수를 만나서 두 번째로 인터뷰가 처음입니다. 제가 온게임 말고 다른 방송국 결승전에서도 이윤열 선수 경기를 항상 우승했기 때문인데 이윤열 선수 그 옆에서 보기에 그 안타까울 정도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윤열이 천하 이윤열이 오늘 실망스러운 경기도 죄송하다를 끝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들은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박차고 올라가서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배치를 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 되면 마스터드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패배 언제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 2, 3주 만에 못 갚겠나요? 일단 오늘 패배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전 조금만 믿어주시면 제가 다시 올라와서 반드시 복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승한 마전 선수, 준우승한 이윤 선수와 간단히 인터뷰를 나눠봤고 이제 바로 시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식 진행하죠. 자, 시상식은 3위와 2위 그리고 1위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은 3위 온미디어 이정주 상무님, 준우승 스포츠조선의 방준식 편집국장님, 우승은 신한은행의 최상훈 부행정직께서 수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3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여러분들 아시죠? 아쉽게 준결승에서 패했습니다. CJ 엔터스의 변영태 선수입니다. 자, CJ 엔터스의 변영태 선수에게는 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변영태 선수, 자, 프리 마사지에 진출한 만큼 시즌3에선 3위였습니다만 신한은행 마사지에서는 반드시 정상에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3위 마재현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위 시상식 수고해주신 온미디어 이정수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준우승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준우승 아쉽죠? 아쉽습니다만 신한은행 마스터스에서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펜텍 EX의 이윤열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꽃다발이 주어지고요. 마스터즈에 직행하는 티켓은 역시 1세전 우승으로 주어집니다. 자, 시상에 수고해주신 이윤주 선수의 모습입니다. 마스터즈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윤주 선수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시상에는 스포츠조선의 황준식 편집국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우승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스타리그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진정한 이 선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3의 우승 CJ 엔터스의 마재훈입니다. 마재훈 선수에 대한 시상에는 신한은행의 최상훈 부행장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마재훈 선수 진짜 각종 대회를 휩쓸었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한 대회 신한은행 스타리그까지
금성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첫 번째 배치. 하지만 이게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배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치가 곧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승한 마지막 선수에게는 우승자를 상징하는 우승자 배치와 함께 4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마지원 선수 이제 신한은행 마스터즈에서 더 좋은 모습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상해주신 신한은행의 최상원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상해주신 세 분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자, 잠시 네, 팬들과 그리고 동부 선수들이 마지원 선수의 우승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팬들 모시고, 자, 선수들이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제 인사드리고 마스터스에서 뵙도록 해야겠죠. 네, 이은우 선수, 배영규 선수, 네, 앞으로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인사드린 이후에도 마지원 선수의 승리를 기념하는 세레머니는 계속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6년 말, 2007년 초를 후끈 달구었던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3는 마지원 선수의 우승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2006, 2007 이런 숫자 상관없이 지난 한해 12개월을 총결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왕중왕전 신한은행 마스터즈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오는 3월 5일, 6일, 7일에 신한은행 프리마스터즈가, 그리고 17일에 신한은행 마스터즈가 펼쳐집니다. 과연 마지원 선수가 연속해서 최정상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복수를 다지만 이현열 선수의 서력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선수의 마스터즈가 가능할지, 여러분의 많은 마스터즈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대회에 성공을 약정없는 후원을 해주신 신한은행의 이자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